요즘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에요. 아, 네.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좋은 케미와 호흡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덧붙여서 우리 이시연 씨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동철 캐릭터를 완벽 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수염을 기르시는 비주얼 변신을 하셨잖아요. 주변 반응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. 예. 아, 주변 반응은 호불호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너무 재수없다라는 분도 계시고, 여기 괜찮다라는 분도 계시고, 근데 뭐 일단 저는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. 재수없다고 얘기했던 분들은 혹시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뭐 연예인분이 계신데 예. 저만 알고 있는 걸로. 예, 알겠습니다. 예. 나 혼자 산다 팀인 걸로 예, 대충 아니요. 예. 알겠습니다. 네. 계속해서 우리 기자님들 예. 제가 지금 답을 다 아신 것 같아요. 네. 일단 호흡을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네,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쉬는 시간에 틈틈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네, 작품에 대한 것, 일상에 대한 것도 서로 얘기를 나눠가면서 극 중에서도 친해지려고 하고 개인적으로도 좀 가까워져야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과정이고요. 다만 오빠에게 조금 가끔 죄송한 거는 좋은 애드립을 해주셨는데 제가 웃음을 못 참고 감독님이 참지 그랬어 라고 하는 게 몇 번 있어서 그거를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? 아니.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마음을 다 잡고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셔도 웃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서서 이승찬 선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도 약간 대본의 신선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새로운 장르랑 이런 식으로 풀어내가는 과정들이 너무 궁금했고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. 그래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지현 감독님과도 같이 작업을 했었던 스태프들, 최고의 스태프들이 함께 한다고 해서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어비스로 드라마 복귀를 하시는 선택의 이유까지 또 친절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. 예, 계속해서.